일본이 다시 한국을 백색 국가로 포함시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부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이 시작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다시 한국과 정상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특히 일본 최고의 권력 집단인 자민당 강경파까지 한 목소리로 한국을 백색 국가 재편입을 외치고 있어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얼마나 꼭두각시인지, 자민당 강경파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최근 또 한 번 증명됐는데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 없다며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함께 보이콧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왔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심지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역대 일본 총리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거처를 구했던 총리 관전의 총리 거주지, 특히 자민당 내 최고 실세인 아베 총리가 이곳에 살지 않은 이유가 귀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더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아베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는 별명을 떨쳐내고 싶었는지 기시다 총리는 이 귀신이 나오는 총리 거주지에 입주했습니다. 거주한 지 며칠 뒤 그는 아직까지는 귀신을 보지 못했네요. 하하하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강경파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민당 내 강경파 아베 신조의 입김에 무너져 그동안 그토록 반대했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외교 보이콧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대폭 높일 만한 트리거를 만들어낸다며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시다 총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민당 최고 실세 아베 신조가 나서자 기시다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최근 기시다에게 외교적 보이콧을 조기에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즉각 정부 대변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자민당 강경파까지 기시다 내각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본의 프라임뉴스 방송에서도 다뤄질 만큼 현재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 재편입 이슈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일본이 이제는 한국과 화해를 하려는 일본의 제스처로 보이지만 사실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다시 백색 국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던 일본의 프라임뉴스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들은 일본 정부가 7조 원의 보조금을 쥐어주고 대만의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 뒤 한국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돈을 쥐어주고 일본의 대규모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GDP 성장률은 해마다 0%에 가까운 무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마이너스 10%까지도 추락했던 일본이 이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가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시면 무려 1년에 240조 원이 빚을 갚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현재 일본은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66%가 넘는데 이는 한국의 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조 원의 보조금을 퍼주어서라도 세계적인 기업들을 일본에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이제 한국의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최근 일본 언론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혐한 일본 정치인들까지도 태도를 180도 바꿔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 투성이의 악수였다 라면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는 아베 신조의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혐한 정치인의 대명사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도 태도를 180도 돌변해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는 평소 일본 민주당의 대표적인 혐한 정치인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코수염을 길러 극우 코수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1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 처리된 자민당 극우파 의원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본 평화헌법을 뜯어고친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보시면 당시 국회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토 마사이사는 다른 일본 참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폭력성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는 한국은 훌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중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외교는 훌륭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은 일본의 달콤한 유혹을 완전히 거절할 것으로 보여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의 재산세 중 92.5%를 감면해주는 동시에 3,600억 원이 넘는 교육세 면제에다가 텍사스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텍사스 산업펀드를 통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까지 더해 총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까지 받게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일본을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한국보다 많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40km 떨어진 동탄 신도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신도시라는 비판을 받았던 동탄 신도시 인근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화성 캠퍼스가 들어서자 세계 최고라 불리는 고급 인재들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이제는 반도체 메카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가며 한국 기업들을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본, 이러한 일본을 뒤로한 채 SK그룹은 경기도 용인시에 초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이론 416만 제곱미터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와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50곳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 유발,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굴욕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다며 심지어 중국에도 미국 대사가 있는데 한국만 공석인 상황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것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방송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는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이임한 뒤에 11개월간 공석 상태입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일본이 이 사실을 TV와 신문 등의 매체를 총동원해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미국이 일본에 충격적인 발표를 해 일본은 현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는 한국의 주한미국 대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것을 비웃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의심하는 일본의 발상은 한심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 행정부 교체 이후 신임 대사가 부임하려면 후보자 지명 및 상원 인준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모든 국가에서 공통되게 발생하는 일인 것이죠. 해리스 대사가 부임한 당시에도 직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임 후 1년 6개월 동안 주한대사가 공석이었던 전례가 있고 현재 한국을 조롱하는 일본에서는 심지어 2년이라는 공석기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황당한 이간질에 미국은 한국은 미국 최고의 파트너다. 주한미국 대사 조기 지명을 약속한다 라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최우방국으로 그동안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새로운 개념의 동맹관계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의 제목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져야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